본 동영상을 통하여 IS-7 인버터 기동 및 정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방법에는 엑셀, DC 스타트가 있으며 정지 방법에는 디셀, DC 브레이크, 프리런, 파워 브레이킹이 있습니다. 엑셀 기동 방법은 일반적인 가속 방법이며 별도의 기능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 지령이 입력되면 가속 시간을 반영하여 목표 주파수까지 가속합니다. DC 스타트 기동 방법은 직류 전압을 모터에 인가한 후에 가속합니다. 디셀 정지 방법은 일반적인 감속 정지 방법이며 별도의 기능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감속 시간을 반영하여 0Hz까지 감속 후 정지합니다. DC 브레이크 정지 방법은 감속 중 설정 주파수에서 직류 전압을 인가하여 모터를 정지하고 싶은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프리런 정지 방법은 운전 지령이 오프되면 인버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파워 브레이킹 정지 방법은 모터 회생 에너지에 의해 인버터 직류 전압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회생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속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다시 가속시키는 제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기동 및 정지 방법은 팬, 펌프, 리프트, 승강기 등 기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부하에 설비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 방법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가속 기동 방법은 일반적인 가속 방법이며 별도의 기능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 지령이 입력되면 가속 시간을 반영하여 목표 주파수까지 가속합니다. ADV 7번 스타트 모드에서 0 엑셀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DC 스타트 기동 방법은 DC 스타트 타임에 설정된 시간 동안 직류 전압을 모터에 인가한 후에 가속합니다. 인버터에서 전압이 출력되기 전에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직류 제동으로 모터 회전을 멈춘 후에 가속을 하게 됩니다. 모터 축에 기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수직 부하에서 기계 브레이크를 개방한 후에도 일정한 토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인젝션 레벨의 직류 제동량은 모터 전격 전류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인버터 전격 전류 이내의 값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ADV 7번 스타트 모드에서 1. DC 스타트로 선택합니다. DC 스타트가 설정되면 ADV 12번 DC 스타트 타임과 ADV 13번 DC 인젝션 레벨이 활성화됩니다. ADV 12번 DC 스타트 타임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방향키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 설정은 설비 상태에 따라서 0에서 60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V 13번 DC 인젝션 레벨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직류 인가량을 설정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레벨을 설정 후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직류 인가량 설정은 기계장치 상태에 따라서 0에서 2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 방법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셀 정지 방법은 일반적인 감속 정지 방법이며 별도의 기능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감속 시간의 영향을 받아 0Hz까지 감속 후 정지합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디셀 정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DV 8번 스탑 모드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정지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0 디셀로 이동 후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DC 브레이크 정지 방법은 고속의 스핀들 모터의 경우 정지 후에도 고속 관성에 의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
직류 제동을 인가해 주므로 모터를 완전하게 정지시켜 줍니다. ADV 8번 스탑 모드에서 1. DC 브레이크를 설정합니다. ADV 17번 DC 브레이크 프리퀀시에서 설정하는 주파수는 감속 시 해당 주파수 레벨에 도달하면 직류 전압을 모터에 인가하고 정지시키게 됩니다. ADV 14번 DC 블록 타임은 직류 제동을 시작하기 전 인버터 출력을 차단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ADV 15번 DC 브레이크 타임은 모터에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ADV 16번 DC 브레이크 레벨은 직류 제동량을 모터 전격 전류 기준으로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DC 브레이크 정지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DV 8번 스탑 모드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정지 방법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 DC 브레이크로 커서를 이동한 후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DC 브레이크 관련 파라미터가 활성화됩니다. ADV 14번 DC 블록 타임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인버터 출력 차단 시간 설정은 기계장치 상태에 따라서 0에서 60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V 15번 DC 브레이크 타임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직류 전압 공급 시간 설정은 설비 상태에 따라서 0에서 60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V 16번 DC 브레이크 레벨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직류 제동량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제동량 설정은 설비 상태에 따라서 0에서 20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V 17번 DC 브레이크 프리퀀시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주파수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프로그램 엔터키를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직류 제동 시작 주파수 설정은 설비 상태에 따라서 0에서 60Hz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런 정지 방법은 운전 지령이 오프되면 인버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인버터 출력이 차단되어도 모터의 부하 관성이 크고 고속으로 운전 중인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모터의 관성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프리런 정지 기능은 정지 시 인버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직입으로 운전하는 설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프리런 정지를 사용하게 되면 모터의 회생 에너지가 인버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과전압 트립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프리런 정지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V 8번 스탑 모드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정지 방법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2. 프리런으로 커서를 이동한 후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프리런 기능 설정이 완료됩니다. 파워 브레이킹 정지 방법은 모터 회생 에너지에 의해 인버터 직류 전압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회생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속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다시 가속시키는 제어를 합니다. 별도의 제동 저항 및 제동 유닛 없이 짧은 감속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감속 시간보다 감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빈번한 감속이 이루어지는 부하에 사용할 경우에는 모터 과열에 의하여 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직류 제동 후
정지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DV 8번 스탑 모드에서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정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4. 파워 브레이킹으로 이동 후 프로그램 엔터키를 누르면 파워 제동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상 IS7의 기동 및 정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